안녕하세요. 꼬시조아입니다. 오늘은 4월에 구입한 제라늄들을 좀 늦었지만 언박싱 해볼게요. 온라인 식물 구매는 처음이라 두서 없는 혼잣말로 들뜬 감정을 부편집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개봉, 밥도. 온라인 식물 배송은 이렇게 오는군요. 식물이 안전하게 포장이 정말 꼼꼼한 것 같아요. 식물이 흔들리지 않게 골판지에 테이프로 붙이고 식물을 식재한 연질부는 꼼꼼하게 비닐로 감쌌네요. 꽃이랑 이름은 포장을 모두 풀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편집 안 된 혼잣말 음성이 나옵니다. 표가 없네. 이름표가 없는가? 이름표가 없으면 어떡해. 하나 개봉하더니 포장을 제법 풀지요. 아, 이 안에 들어있나 보다. 짠짠. 역시 겹꽃이 이쁘긴 이쁘죠. 요 아이 이름 먼저 볼까요? 여기다. 이름표가 여기 있네요. 시리봄날. 이름 진짜 예쁘다. 이렇게 포장하는구나. 상상 처음 주네. 일단 해놓고. 꽃대가 있네. 왜 목대야? 왜 목대야? 다음. 아, 이건 내가 있는 거다. 잎이 틀리네. 아, 이건 살구색이다. 살모. 아, 예뻐. 예뻐. 어우, 예뻐라. 얘는 이름이 뭘까요? 짠.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네. 귀여워. 세상에. 포장도 아주 그냥. 택배가 금세 왔네. 목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토요일날 낮에 왔네? 목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충청도인 것 같은데? 한국제라는 4개, 유럽제라는 3개 했는데? 적금에 또 10% 할인. 엄청 싸게 했어요. 대박이다. 서비스까지 줬어. 이뻐. 딱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멋지하셨다. 다 내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와, 예뻐요. 예뻐요. 예뻐. 꼬꼬마가 됐네. 과일로 잘라야 될까? 포장. 어쩜 이렇게 포장을 잘 먹어? 세상에. 젖어 있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요아이 이름은? 일명 깨순이 제라늄으로 한국 제라늄인 더이진이네요. 서비스로 주신 아이였어요. 두 번째는 형광색 잎에 갈색 말발굽 무늬가 선명한 걸 보니 펜시 리프계의 유럽 제라늄으로 이름은 볼드골드네요. 세 번째 여아이는 앞에서 개봉했던 한국 제라늄 시리 봄날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꽃이 필요하고 있네요. 한국 제라늄인 미스라이트네요. 다섯 번째는 오드리가 아니고 미스. 오드리 아니고 미스네요. 꽃송이가 크고 아주 예쁜 한국이 미스의 뻔이네요. 꽃봉오리가 모두 피면 정말 예쁘겠어요. 여섯 번째 아이는 개봉할 때 너무 예뻐서 꿀뚝뚝 떨어지던 그 꽃이에요. 과연 이름은 뭘까요?
색상답게 오렌지 마멀레이드네요. 이 아이는 유럽 제라늄이에요. 이제 7번째예요. 이 아이도 유럽 제라늄으로 볼드앤이라고 하네요. 꽃 활짝 핀 모습은 뒤에서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꽃봉오리만 있어요. 목대가 휘었네요. 나중에 지지대로 묶어서 수영을 잡아줘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빅러브송이네요. 한국 제라늄이고요. 꽃볼이 풍성하고 진한 색감의 화사한 아이네요. 모종들은 외목대 수영으로 키우기 적합한 것 같아요. 외목대 곁까지는 잘라서 삽목할 수 있으니 덤인 것 같아요. 이번엔 꽃핀 모습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5일 뒤 전체 샷이에요. 열흘쯤 뒤에 꽃봉오리만 있던 미스라이트도 활짝 피었어요. 두 번째로 올렸던 볼드골드예요. 꽃봉오리가 또 있어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랑 색감 비교해봐요. 7번째 올렸던 볼드에는 처음 필 땐 누리끼리 하더니 원볼이 되면서 연핑크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에 개화해 늦게까지 꽃을 보여주었어요. 꽃 다 피면 예쁘겠다던 미스 에번이에요. 정말 생각만큼 예쁜 꽃이 피었어요. 꿀뚝뚝 떨어졌던 오마머리예요. 지금은 꽃들이 모두 다 졌는데요. 이제 더운 여름 잘 넘기고 건강히 잘 자라서 예쁜 꽃들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리 봄날 시든 꽃송이를 땄더니 구멍이 뽕 모아 모아서 빈자리를 메꿔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